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. 어차피 너 괜찮았어.
하루의 마법을 걸게. 나도 그 이유 난 잘 모르겠는데 다 너리 나던데 놓아버린데 뭐 괜찮아. 마저 다른 인간들이 널렸어. 이것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잘 따라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. 최근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그냥 설명 없이 이 스케타임을 진행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파괴적인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파괴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이 파괴될 때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제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찬 적이 있었어요. 어떻게 차이기만 하다가 찰 때 그때 저의 되게 못된 그 남을 파괴하는 마음을 만든 노래인데, 근데 그 노래를 쓰면서 깨달았어요. 아, 나를 찼던 그 인간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. 그래서 굉장히 양쪽의 마음이 다 담긴 그런 희한한 노래가 되었는데, 전체적으로 시야를 어둡게 하고 노래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당신을 파괴하는 순간 너무 편해.
Thank you.
너무 여러분을 놀래켜드렸나? 죄송합니다. 아이고, 그, 네. 그 박수 안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간만에 좀 어둠의 기운을 이렇게 좀 내뿜었더니, 네, 저도 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. 20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, 나랑 좀 약간 다르긴 하네요. 아무튼, 당신을 파괴했고요. 그 다음 곡은, 봄에 대한 노래가 저한테 몇 곡 있는데, 그 중에 흥겨운 노래가 아니라 되게 맥 빠지는 노래를 갖고 왔어요. 저는 컨셉에 충실하게 슬픔을 담당하였으므로 저는 사실 봄이 오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. 지금도 싫고요. 꽃가루도 싫고 사원이도 싫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 보면 그것도 별로예요. 저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조식이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배알이 꿀립니다. 그럼 우리 내 봄 들려드릴게요. 하루를 종일 효과 같이
될 거야. 너네도 귀찮아, 사람들이 귀찮아, 생각하는 게 다 귀찮아. 멍청이는 아닌데 깜쟁인도 아니야. 계산하는 거 완전 귀찮아. 순식간이잖아요. 그 님이란 글자에 저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그 옛말이 정말 와닿게. 어제까지 얘랑 손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손을 못 잡아. 그 심정을 담은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20년 동안 솔로였던 적은 없어요. 이게 이제 솔로들을 위한 파티인데,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계속 솔로였어요. 그래서 제 인생이 나름, 그러니까 제 인생 절반은 솔로로 살았고,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을 유부녀로 살고 있는데, 아,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.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에서 그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멋있게 넣어가지고 같이 키스하고, 그 뜨거운 순간에 저는 혼자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. 엄마 아빠 나가고 동생은 남친이랑 나가고 저는 집에서 혼자 아 기쁨에 환호도 지르지 못한 아 네, 그 슬픔을 담아 불러볼게요. 난 죄송을 다 했어.
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이십니다.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저희 밴드 연주자분들 소개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먼저 저쪽부터 건반의 윤도일! 베이스 백현진! 기타 원돌! 드럼 이지원!
이 마지막 곡은요, 비 온다라는 노래인데요. 오늘 말고 오늘 이후로 모든 좋은 봄날에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, 네, 죄송하지만 네, 저도 그렇습니다. 제 마음은 언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가웠어요. 안녕. 비 온다 비 온다.